네,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사회성 발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문기 시민기자입니다. 이곳은 북구 모 초등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4시 긴급 돌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친구 하나 없이 마스크를 쓴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곳도 북구 모 초등학교로 이곳 운동장에도 뛰어노는 학생은 보이지 않고 적막감만 감돕니다. 이곳 학생들도 대부분 혼자서 하교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혼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학기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주 1회만 등교하였습니다. 또한 등교를 하더라도 학교 활동이 사라지고 종일 마스크를 쓴채 쉬는 시간에도 대화 없이 화장실만 다녀오게 하는 등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와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금년 1학기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외톨이가 되는 등 사회성 발달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벌써 8개월째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고 일주일에 1, 2회밖에 등교 못하는 학교 생활도 얼마 못하고 있는 상황에 2학기에도 등교 인원이 제한되면 올해 학교 생활은 그 못해보고 끝나는 셈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아쉬워요. 정부나 언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과 또 어른들 일자리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또 우리가 외톨이 신세로 전락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바, 이런 때일수록 학생, 학부모 모두 어린이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면서 신나게 놀 방법을 어른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작은 노력이 모일 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NB 시민 기자 윤문기입니다.